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평양노회에 전병욱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훈실은 성명을 통해 전병욱 목사가 여성교인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전 목사를 징계하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유산보존협회가 오는 20일 총신대학교에서 종교문화재연구소 개소식을 진행합니다. 연구소는 130년 역사의 한국기독교가 남긴 고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자료연구, 학술지와 회보발간, 강연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개소식에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소장으로 취임하며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마련됩니다. 더원 미니스트리와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 오는 28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전국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방송인 정선희와 추상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하며 성경 전체를 담은 뮤지컬 말씀 속으로가 공연됩니다. 부흥왕국이 오는 20일과 21일 영락교회에서 부흥 20주년 콘서트를 엽니다. 20일 열리는 콘서트는 예배와 통일, 목회, 선교사역자 초청 특별집회로 꾸며지며 21일엔 일반 성도와 청년들이 함께 드리는 연합콘서트로 진행됩니다.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